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배웠네요. 열거된 거. 자, 과세 대상. 이걸 이제 팔아야죠. 이거를 팔아야 됩니다.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259쪽.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죠? 매매 등등등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되는 것. 그래서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관계없이 뭐를 양도해야 돼? 그 자산 열거된 거. 이거를 양도됩니다. 열거주의, 열거된 거. 그럼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열거된 게 아니니까. 선박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용 권리, 취득 권리,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출자 지분, 파생 상품 등 신탁 수익권. 자, 그 자산, 유상, 유상, 무상은 증여로 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등기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은 모두 양도로 본다. 그래서 미등기 등록된 자산의 양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실질로 따지니까. 그렇잖아요. 미등기로 땅을 팔았다. 세금 내야죠. 많이 내야지 70%. 등기로 팔았다. 세금 덜 내죠. 미등기보다는. 자, 그 다음 2번. 실질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유상 이전을 양도라 그래요. 그럼 뭐다? 포인트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이전입니다. 유상. 그럼 유상이 뭐예요? 유상이 금전을 받아도 유상이고 물건을 받아도 유상이고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죠. 즉 급부를 제공하고 뭐가 있으면 양도다.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 이전입니다. 반대 급부가 있으면 이게 유상 이전이에요. 꼭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받아도 양도고 주식을 받아도 양도고 주식을 받다 반대 급부. 수용돼도 양도고 등등등 열거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260페이지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지금부터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 유상 이전이다. 세 가지가 똑같은 지문.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유상 이전이다. 자, 매도.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매도.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매도자, 매수자. 10억.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낸다? 매도자.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8억. 얼마 남았다? 2억. 양도 차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매수자는 뭘로 들어간다? 취득세. 그래서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데 매도자가 내는 겁니다. 매도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일자. 따라서 이러한 매도에는 뭐가 있다? 공매, 경매. 공경매도 양도입니다. 대금 분할 지금 양도. 할부, 연부 매매. 다돈 받는 거잖아요. 자, 공경매로 부동산이 이전됐다. 공경매로. 그럼 50억에 이전되면 뭐다? 50억이 양도가액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교환이다. 자,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이 항상 양도소득세 대상을 교환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쌍방 모두에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자, 박스 교환 가치가 12억이다. 그럼 서로 양도가액은 12억입니다. 근데 갑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얼마 남았어? 7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7억에 대해서. 그 다음 을은 취득가액이 8억이죠? 그럼 양도가액은 12억이니까 4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물건을 교환하면 쌍방이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얼마 이전 받았어? 12억짜리. 12억짜리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양도세니까 쌍방 모두에게 양도세가 가세된다. and 모두가 되든다. 쌍방 모두에게 이전 받는 거는 등기차야죠. 취득세도 과세가 된다는 것. 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현물 출자는 왜 양도야? 반대급부로서 뭐를 받아? 주식 또는 지분을 받음으로 유상 이전으로 보아. 그래서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면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을 받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주식이죠. 자, 그래서 박스만 보면 돼요. 박스. 자, 261조 그림. 자, 출자자 개인이잖아. 자, 취득가액 10억짜리를 현물 출자했다. 평가가치가 얼마야? 15억. 그래서 법인 또는 조합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 그래서 출자자 개인은 15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10억이었죠? 얼마 남았어? 5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15억에 대해서 법인은 등기차야죠?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조합 등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해서 주식 또는 지분을 받아야죠. 그래서 위에 3번 법인이 아닌 자기가 개인 사업자의 출자합니다. 법인 등의 출자를 해야죠.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므로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해야 돼요. 자기 개인 사업자의 출자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자 조합에 출자합니다. 그 조합에 출자할 때 자기 지분은 뭐다? 퇴사할 때 소유권이 환원돼.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야. 단 출자대 자기 지분을 초과. 초과해서 출자할 때는 초과만큼은 양도로 본다. 절대 이런 거 출제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현물 출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이게 출제예요. 단 자기가 개인 사업자에 출자할 때는 양도가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므로. 그 다음 수용. 자, 수용당했다. 비자발적으로. 그럼 보상금액을 받죠? 보상금액이 50억이다. 그럼 50억이 양도가액이고 옛날에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수용도 양도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다? 빚이 있어. 채무. 빚이 있어. 그러다 빚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를 대물변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현금이야. 그럼 이제 대물변제 나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 자, 262쪽. 자, 채권자, 채무자 사이입니다. 자,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는 얼마 비었어? 10억. 채무자 10억. 그럼 10억을 갚아야죠. 채무자가 못 갚아.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10억에 대한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합니다. 그럼 빚이 없어지잖아. 그럼 빚이 없어진다. 그럼 양도가액 이럴 때는 10억이야. 그럼 현 물건으로 출자할 때 부동산 가액은 10억이라고요. 양도가액.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7억. 3억 나갔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물 변제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채권자는 등기차야 돼.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채무자 입장. 그럼 왜 대물변제는 양도일까요? 막 외우지 마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산에서 뭐를 빼? 부채. 빚을 빼죠? 그러면 우리는 회계 용어로 이거를 자본이라 그래. 자본, 즉 순재산, 진짜 재산. 이렇게. 그럼 자산이 100억이야. 빚이 20억이야. 20억.
그럼 빼야죠? 그럼 진짜 재산은 80억.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째. 자, 10억을 갚았잖아. 물건으로. 10억을 갚았잖아. 얼마 갚았어? 10억. 그럼 부채가 감소되죠?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 그럼 순재산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억을 갚았으므로 20억 중에 10억을 갚았잖아. 그럼 100억에서 10억을 빼면 내 진짜 재산이 늘어나잖아. 이렇게 10억만큼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 늘어나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하면 내 빚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10억만큼 뭐다?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본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부동산을 10억에 팔고 빚을 갚았다. 10억에 팔고 빚을 갚았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대물변제하면 부채가 줄어든다. 내 빚이 줄어드니까 재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냥 공경매도, 일반적인 공경매도 양도입니다. 세금을 체납했다. 공매 들어가죠? 그래서 경락대금이 50억으로 결정돼서 그럼 50억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50억만큼 내 채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위자료예요. 대물변제. 이혼하잖아요. 자, 위자료를 주고받으면 이거를 무슨 변제라 그런다? 대물변제. 위자료는 줄 거, 채무잖아. 원래 위자료는 뭘로 줘야 돼? 현금으로. 금전으로 못 주니까 물건으로 줘. 이거를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위자료가 10억이야. 그럼 물건으로 10억 줬어. 그럼 10억만큼 내 빚이 줄어들죠? 위자료.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반대. 재산분할. 그래서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법은 대물변제로 봅니다. 양도로 보고 재산분할 이혼하면서 이럴 때는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대물변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일 때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261쪽 했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죠. 261쪽. 자, 양괄호 5번 대물변제. 1번은 민법 용어고 2번만 알면 되잖아. 우리는 이 경우 변제에 충당하는 재산의 양도세 항상 과세 대상. 채무변제에 대한 유상이전. 채무변제하면 내 빚이 줄어드니까 유상이전. 뭘로 본다?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유형 1번, 2번. 포인트가 뭐다? 위자료예요. 위자료. 이혼이든 손해배상이든 위자료를 물건으로 주면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대물변제 하면 빚이 줄어드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3번은 뭐다? 조세를 물납했다. 원래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했죠? 물건으로 납부하면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다? 공사비. 공사비는 원래 뭘로 줘야 돼? 금전. 근데 물건으로 주면 뭘로 본다? 대물변제. 게다가 근본적인 대물변제는 뭐다? 부동산 팔고 공사비 주고, 부동산 팔고 세금 내고, 부동산 팔고 위자료 주고,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대물변제가 되면 채무가 감소됩니다. 감소된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 늘어나니까 대가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261쪽 제일 아래 이혼유자료 뭘로 줬어? 부동산. 그럼 대물변제잖아. 그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로 본다. 근데 어떤 부동산을 주는 거야? 집 하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다. 대물변제니까. 그러나 비과세 주택을 줬죠? 세금은 없어. 비과세한다. 위자료를 1주택으로 줬어. 비과세 주택.
준 만큼 빛이 줄어들죠?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비과세 주택으로. 자, 이렇게 대문을 던집니다. 자, 그다음 262쪽. 자,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6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증여 부면서 증여하는 거죠. 갑돌이, 을돌이, 갑돌이의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렇게 이름 잘 정리하세요. 주는 자를 증여자, 받는 자를 수중자. 그래도 5억 이렇게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폭탄 맞아요. 1억 이상 나와. 그러니까 부담을 주면서 증여한다.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보증금을 끼고 또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담부 증여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켜. 대출 1억. 그럼 대출은 갚을 거 채무죠. 1억을 빌려왔어. 누가? 증여자가. 그럼 1억을 누가 갚아야 돼? 증여자가. 근데 부담부 증여하죠? 뭔 뜻이다? 5억짜리 줄 테니까 대출 1억을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을은 알았다, 받겠다, 인수하죠? 그럼 5억짜리 받고 1억 갚아. 이해가 갚을 거를 을이 갚는 조건으로 1억 갚고 나머지는 공짜죠? 그래도 나머지 4억은 증여로 본다. 증여로 봐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5억짜리 받았잖아요. 1억은 갚아주고 4억은 무상 이전 증여세. 그럼 1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누가? 수중자가, 증여자가. 이에는 수중자가 증여세. 이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다? 5억 중에 1억은 증여세, 양도세 계산. 1억.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비율만큼.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 이렇게 그 5억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나눠지면은 전체적인 세금이 뭐다? 줄어들어. 보편적으로. 왜? 증여세 세율은 최대 50%야. 그러나 양도세 세율은 일반 자산은 최대 45%야. 앞에 것도 수두룩하죠? 세율이 낮은 거를 부담부 증여하면 단순 증여보다 보편적으로 세금이 덜 나온다. 근데 왜 이에는 양도야? 왜 이에는 양도야? 내가 갚을 거를 누가 갚아줘? 이해가. 그러니까 1억만큼 채무가 감소되잖아. 그래서 1억만큼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은 91억으로 늘어나겠죠? 내가 갚을 거를 이해가 갚아주니까 내 빚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 그래서 결론은 뭐다? 채무는 양도. 왜? 내 재산이, 내 빚이 줄어드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4억은 증여세. 그래서 항상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채무는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즉 5억 중에 1억은 증여세 계산 5분의 1. 그리고 5억 중에 4억은 양도세 계산. 이렇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5억 중에 1억은 1억이잖아.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나.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하잖아. 왜?
1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슬금슬금 갚아줘. 네가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전체를 뭘로 본다? 가족 간의 부담보증금 증여 추정한다. 즉 5억에 대해서 전체 증여받은 걸로 추정. 가족이니까. 그래서 무슨 세금 물어야 돼요? 증여세.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 습관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안 봐. 짜고 하니까 전체 5억을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놓고 추정은 뭐다? 확정이 아니죠? 반증을 제시하면 바뀌잖아요. 무슨 소리냐? 1억에 대해서 채무를 입증 또는 증명합니다. 1억 이거를 입증 증명하면 역시 뭘로 바뀐다? 채무는 양도로 바뀌고 나머지는 증여로 바뀐다.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2번 가족 간의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하니까 양도로 안 본다. 전체 뭘로 본다? 증여 추정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죠. 단 채무를 입증 증명하면 당연히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자, 그 얘기네요. 262쪽 양괄호 6번 별 표시하세요. 자,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부한다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1번. 그래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내가 갚을 거를 증여자가 갚을 거를 수증자가 인수했죠. 고로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걸로 보아. 1억. 수증자 증여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채무 이외 나머지 1억이잖아. 채무 이외 나머지는 4억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제외한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헷갈리지 마세요. 자,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가족이 등장하면. 자, 됐잖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짜고 한다. 안 믿어줘. 어떻게 한다?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걸로 뭐다? 추정해서 뭘로 본다? 증여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를 과세한다. 추정하여.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잖아. 객관적으로 증명 입증하면 역시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입증하면은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급 강의가 들어가야 여기서 이게 기본 강의예요. 이게 기본이다. 기본.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배워봐야 돼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랬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한번 구해본다고요. 그래서 공식은 여러분들 프린트 핵심 정리에 나와 있어요. 그건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그럼 여기에 5억짜리가 옛날에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옛날에 취득가액은 8천만 원. 이제 5억으로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를 냈다. 그럼 그래서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이 5억이니까 팔아먹을 때 양도가액도 5억이야. 5억. 자, 취득가액은 문제에 제시했죠? 그럼 빼기 취득가액. 얼마? 8천? 8천? 자,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면 양도차익 얼마? 5억에서 8천 빼면 4억 2천. 이렇게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은 8천, 빼면은 양도차익은 4억 2천. 근데 이건 무슨 증여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이거는 전체 양도차익이고,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율만큼 곱한다. 즉, 5억 중에 1억만 비율만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 5억 중에 1억, 5억 중에 1억. 이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계산 과정입니다. 5억 중에 1억, 20%, 20%, 20%. 그럼 1억, 20%, 1600, 20%, 20%죠? 8400,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1억이라고 답해야 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1600만 원을 답해야 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8400을 답해야 된다. 이런 계산 왜 출제한다? 점수 주려고. 그래서 이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죠. 전체 양도가액, 전체 취득가액, 전체 양도차익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은 뭐다? 증여가액 5억 중에 1억만 양도세 계산하는 거야. 5억 중에 1억. 그래서 5분의 1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20%, 20%, 20%. 그러면 이셋 중에 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다. 단 가족 간에 일어나면 양도가 아니다. 전체 증여 추정, 증여세 입증하면 양도로 바뀐다. 나머지는 증여 똑같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 03번. 263쪽. 자, 이번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오른쪽. 그럼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는 괄호 적어요.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 유상 이전이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 안 해. 유상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역으로 돌아와서 여기 봐요.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 맞히잖아. 그럼 과세 대상이다. 틀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환지처분 보류시. 자, 도시개발법입니다.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됐다. 환지처분. 자, 이러한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럼 공사가 끝나면 이런 땅으로 바뀌었죠. 권리면적만큼. 이 땅을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획 정리가 들어가죠. 환지 처분된 토지다. 그리고 뭐도 지어? 공원도 지어야 되고, 공공시설 용지, 이런 공공시설 용지, 이런 것도 남겨둬야죠. 그리고 공사비로 사용하는 땅을 뭐라고 해? 채비지. 그래서 1번, 환지 처분된 토지. 그래서 이런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공원이나 공공시설 용지, 채비지.
공사비로 사용하는 땅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된 땅은 양도로 안 본다. 왜? 권리 면적만큼 받습니다. 그럼 환지 처분되면 이런 땅이 뭐다? 이런 땅이 이런 땅으로 딱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변경되죠? 그래서 권리 면적만큼 양도로 안 본다. 그럼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주 나머지 땅은 공원이나 공공실성용지로 이제 남겨두고 또 나머지 땅은 공사비로 사용해야죠. 채비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보류지 충당된 땅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봅니다. 근데 2번은 뭐야? 이 땅을 매각해 팔어. 팔면은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는 1번, 2번이에요. 환지 처분된 토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다른 땅을 처분받은 겁니다. 받으면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뀐다. 권리 면적. 그리고 나머지는 보류지. 공익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63조 그 얘기예요. 자, 1번 도시개발법이나 어쩌고 저쩌고 자 밑줄 그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다. 권리면적 그리고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고급강입니다. 이렇게 환지받는 과정에서 적게 받아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아 감환지 적게 받은 만큼 청산금을 수령해야죠. 청산금을 수령한다. 그래서 감환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권리면적만큼 덜 받아 덜 받은 만큼 청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팔아먹었다. 그래서 2번 권리면적보다 감소, 감반지, 청산금을 수령했다.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권리면적을 초과해서 받으면 증환지는 산 거야. 그래서 청산금을 납부합니다.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면적, 환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감반지는 양도로 본다. 근데 증환지는 취득으로 봅니다. 증환지는 새로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3번 나왔네. 다만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밑줄 그어요.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보류지를 양도하면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양과로 2번. 교환. 그래서 일반적인 교환은 쌍방이 양도라 그랬죠? 이건 어떤 교환이야? 지적 경계선을 위한 교환. 그래서 지적이 잘못돼 있어. 지적이 잘못돼 있다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거야. 그럼 지적이 잘못됐다. 그럼 내 땅이 줄어들 수 있고 내 땅이 좁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교환은 과세권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로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교환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박스에 보면 자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야. 공간정보 구축이 법률에 따라 뭐다?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바꾸다 보면 내 땅이 증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뭐다? 토지 면적 전체가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양도세를 안 걷겠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거므로. 그럼 20%를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다. 어떤 양도?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교환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 초과하면 양도예요.
아니할 것. 자, 그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뭐야?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뭐다?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암기하지 말고 갑 10억을 빌려줍니다. 을 빌려오면서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즉 친구에게 부동산을 담보 저 잡혀놓고 담보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가던 길에 돈 빌려왔다.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자, 그럼 자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돈 빌려왔다.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보고 뭐를 본다? 담보로 본다. 그럼 이거는 양도담보는 뭐다? 빚을 갚으면 억짜리 부동산이 소유권 환원이 되죠. 그러나 빚을 못 갚아버리면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도 채무자는 채무를 못 갚아 채무를 불이행해 갑니다. 불이행시 빚 갚는 데 사용합니다. 변제에 충당했다. 그럼 이에는 담보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가 실행되죠. 본등기가 실행돼 뺏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본등기 할 때 이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이에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됐다는 뜻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무슨 뜻이다? 10억을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죠. 왜 양도다? 대물 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개야 출제되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양도로 안 보고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 아무것도 아니죠?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죠?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로 본다. 그럼 출제되는 것은 항상 1번, 2번이네요. 자, 양도담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양도담보야. 자, 오른쪽. 자, 265페이지. 자, 2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밑줄을 그어 담보로 본다. 자산을 양도하는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든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뭐를 신고하라? 박스. 이거는 채무 변제다. 채무 변제에서 변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담보로 맡긴 거다. 이런 약정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 다음 양도담보의 특징은 이 부동산을 밑줄 그어 채무자가 원래대로 채권자면 안 돼요. 채권자가 사용하면 바로 양도입니다.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그 다음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얼마고 이런 거를 기록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양도를 안 본다. 결론. 부동산을 담보로 이전시켰을 때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그 뜻입니다. 자, 3번. 자, 양도담보 계약책 위 요건에 위배됩니다. 위배가 뭐다 여기서?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사용수익하면 바로 양도다. 위배되거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뒤에 지문이죠. 밑줄 그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취득세 내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물의 분할. 이거는 무슨 뜻이다? 공유물의 분할.
공동 소유 토지를 자기 지분만큼 분할 취득하는 거죠. 이건 거래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다. 자, 공유. 공유 토지입니다. 갑과 을. 갑을 50%씩 이렇게 취득 등기하는 겁니다. 100%잖아요. 5대5라면 지분 비율이. 그럼 이거는 뭐다? 공유물의 분할은 뭐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자기 지분을 찾아온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단순 분할, 재분할. 이거는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첫 번째 줄, 단순 분할. 양도로 보지 않는다. 5대5. 즉,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소유 지분별로 미출 거 단순 분할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5대5잖아 없이 두가 이상의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소유 토지를 미출 거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그래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분 변경 결국 5대5야 양도가 아니다 나 지분이 변경됐어 어떻게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6대4야 뭐가 일어났어? 지분 변동. 그럼 이거는 사고 파는 걸로 봐. 10%. 6대 4. 그럼 10%는 지분 변동. 누구가 내는 거야? 감소자가. 증가자는 취득세를 냅니다. 게다가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누구에게? 이게 갑이고 이게 을. 항상 10% 10% 40%잖아. 그럼 감소자는 10%를 갑에게 팔아먹은 걸로 봐요. 그래서 감소자는 뭐다? 양도세. 10% 증가자는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간단하죠? 5대5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지분 변동, 변경이 일어나면 양도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왔네. 266. 166. 그래 5대5는 자기가 자기 거를 잘라왔다.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6대4. 10%는 사고 파는 겁니다. 지분 변동은 양도로 본다. 그 다음 5번. 무효잖아. 뭐에 의해서? 소. 엔드 판시. 팔았던 부동산이 무효가 되면 거래가 아니지. 판시. 소.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효. 그러나 박스는 뭐다? 적법이야. 적법. 적법하게 팔았죠?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해제되면 소유권은 적법은 계속 양도야.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땅 팔았어. 잔금 끝났어. 해제시켰어. 다시 와. 그럼 잔금이 끝나면 계속 양도다. 그러나 무효는 거래가 아니다. 무효와 적법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신탁 해지잖아. 맡겼던 게 해지가 됐다. 법에 의해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자, 중요한 거는 8번. 양과로 8번 별 다 붙여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했습니다.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건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주의하자. 위자료는 양도다. 재산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안 봐요. 이혼. 자, 그 다음 9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공경면은 양도죠? 그냥 공경면은 양도야. 경락대금만큼 내 빚이 줄어들잖아. 줄어든 만큼 재산이 늘어나. 그러나 이건 어떤 공경매야?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갑부동산입니다. 은행,
담보를 제공해. 담보 제공해. 을돌이 친구야. 은행이 뭐다? 을이. 을이 대출을 받는 거야. 10억. 을이. 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채무자. 주채무자. 즉 뭐다? 갑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증서 준 거야. 을 10억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보증서 준 거야. 근데 주채무자는 을이고 갑은 주채무자가 아니죠? 그럼 10억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을이. 근데 안 갚아. 안 갚으면 바로 은행은 이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 경매.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경매가. 바로 10억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죠? 그럼 갑은 부동산 졸지에 뺏기죠? 뺏길 수가 있잖아. 그럼 갑은 경매에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경매 참가해서 부동산을 찾아오면 이거는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걸로 봐요. 양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딱 별 붙여야 돼. 그냥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채무자가 주채무자이므로. 여기서 주채무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공경매로 밑줄 그어 자기가 재취득.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자기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본인이 재취득. 이 자기는 집구석의 자기가 아니에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구분이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